시간인데 한 150분 들어오셨네. 지난주보다는 조금 안 들었네. 네. 선생님 토요일 날 마다 이 그 좀 그, 특별하게 다른 그림들이 있거든요. 그래? 저, 네. 토요일 날 그 혹시 영상 못 보셨어요? 토요일 거? 네. 토요일 이번 주에는 아 인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인물은 인물도 했고 그 토요일 날은 신발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아 신발에다가 이렇게 살짝 아 난 그 뭔가 했네 아 그게 이게 신발에다 한 거야 이게 토요일마다 좀 특별하게 해보려고 궁금해하시는 것들 뭐 팝아트 그림이나 그런 것들 해보려고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갖고 네네.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뭘 원하는 거 이렇게 뭐 좀 보고 싶다든가 네. 그런 것도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예. 이쪽은 뭐 벽돌 그런 것 같으니까 벽돌의 어떤 두께라든가 이런 거 상황을 맞춰갖고 그림 예쁘다고 댓글이 올라오네. 야, 그 조금씩 그 어떤 인물과 앞에 있는 그늘진 자리와 나물 이런 것들도 이제 일단 1번 아니 1번이라기보다도 이제 앞쪽으로 일단 선택되어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조금씩 해주면서 체크 또
봐주니까 체크에 맞게끔 이렇게. 물티슈 필요하지 않나요? 물티슈는 필요하지 않아요. 근데 손 닦는데 필요하고. 혹시 한국 채색화 같은 건 안 그리시나요? 이렇게. 한국 채색화? 네. 그쪽은 뭐 좋아하긴 하지만 과는 이제 서양학과입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들어 줄 수 있나요? 아, 채색과? 네. 혹시 기회가 되시면. 근데 조각까지는 해도 채색까지는 좀 아, 무리입니다.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통해서 인물의 어떤 아웃라인이 드러날 수 있게 좀 더 해줄 수가 있고요. 배경이 좀 안정감 있게 또 풀어줘야지. 연출이 가능한 이것들이 색감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 갖고 그래서 이게 파스텔 톤이라 그러는 게 중간 톤이 많다는 의미죠. 그죠? 보통 그 얘기는 이제 편안하게 느껴진다, 색이 좋다, 느낌이 좋다. 그런 것들이 거의 파스텔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에요. 그래갖고 또 파스텔을 조금만 재미있게 요령만 알고 그러면 아주 즐거운 소재일 것 같아요. 저도 이거를 뭐 주로 그리지는 않지만 가끔 그려보면은 괜찮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.
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신경 써야 할 게 이제 어둠의 덩어리와 또 이렇게 이 벽과의 어떤 관계. 일단 여기서는 이제 벽이 이 어떤 인체보다는 뭐 좀 더 어두운의 느낌이 좀 중간 톤이거나 어두운 톤이니까 약간 그쪽을 좀 더 가볍게 처리를 해서 어떤 인물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도 신경을 쓰시고요. 요쪽은 좀 앞쪽의 어떤 느낌이라서 좀 이렇게 좀 발색을 좀 채도를 좀 높여 놨어요. 그래서 여기가 좀 차이가 큰데 사실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. 만약에 이제 또 조금 그래도 좀 여기도 좀 약간 중간급이지 않냐 그러면 여기도 약간 그렇게 좀 색깔을 조정을 해줘도 무방합니다. 별들의 어떤 느낌들을 이제 좀 살짝 너무 좀 가볍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곽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파스텔 쪽은 인물들의 인물이랄까 이 특징들을 조금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. 외곽 정리가 웬만큼 된다는 거죠. 이게 외곽 정리가 웬만큼 돼줘야지. 이제 좀 시간은 어떻게 되나? 지금 4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되게 약간 1시간 반의 느낌이 있는 거네요, 또. 네네.
인물들이 이제 이렇게. 약간 이렇게 이제 이 면봉에다가 그 원하는 색깔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색깔을 좀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비비셔도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온. 그늘이 앉은 자리요. 네. 요게 좋아서 이제 빛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고 싶은.
조금만 갖고 이게 묘사가 어렵네. 파스텔이요. 네.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앞쪽 여기 지금 이게 제일 뭐 신경 쓰고 싶은 데가 사실은 요 빛 들어오는 요 자리가 일단 1차적으로 신경 쓰고 싶은. 그러면서 그 다음 가고 싶은 자리가 이제 빛은 좀 약하지만 요쪽 그 이 바구니 이렇게 이제 바구니라든가 요 나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이제 가볍게 이렇게 얹어주는 약간 좀 밀도가 있어 보이게끔 해주는 거. 일단 뭐 다른 데는 얼추 이르더라도 일단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자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앞바닥이 그늘진 자리에 대한 느낌, 느낌을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주면서 요쪽 동네로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해야게끔. 바구니가 좀 여러 개의 바구니가 있지만 이건 상추의 느낌이라서 상추 약간 신선한 듯한 느낌도 약간 노직도 하고 흰색깔, 흰색이랑 이제 좀 밝은 잎새기들은 흰색과 녹색이 좀 자연스럽게 섞여야지 이제 앞으로 나온 거와 맛이 좀 신선하게 빛을 받는 느낌이니까. 이제 이 그림자가 있는 그 나무 테이블을 그림자에 대한 특징들.